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요.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마음은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진짜 자기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이라는 그 이 작은 개체 속에 갇혀 있는 그게 내가 아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우리는 이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몸이 나니까 몸은 인과에 갇혀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셔야만 내가 살 수 이 몸은 살 수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이 몸도 없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런 어떤 인과에 탁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몸은. 그런데 이 법은, 마음은, 자기 진짜 본래 마음은 인과가 없다. 닫고 증득할 것도 없다. 닫고 증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본래 이대로 붙였기 때문에 닫고 증득할 게 따로 필요하지 않고, 또 인과도 없다라는 것은 열심히 갈고 닦는 원인을 제공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은 원인을, 어떤 원인,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질 것이고,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좀 찌뿌둥해질 것이고, 음식을 안 먹으면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과 속에 갇힌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그렇죠. 어떤 우울한 상황이라는 원인이 탁 만들어지면 그 결과로 마음이 우울해져요. 누가 욕하는 상황이 오면 그 결과로 마음이 화가 난단 말이죠. 이게 인과에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 몸, 마음,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나로 여길 때 그 오온은 그렇게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에 갇혀 있는 존재. 그러나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본 마음은 인과가 없다. 인과가 없다라는 건 본 마음은 그냥 지금 늘 본 마음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야만 이 결과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이 본 마음은 인과가 없어서 이 육신의 몸은 태어난 걸 원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겠죠, 그죠? 이 유효기간이 다 되면 죽을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근데 우리 본 마음은 인과가 아니라서, 인과가 없어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거죠. 이렇게 생멸하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게 되게 교리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존재였구나. 지금 여기서 여지없는 부처였고, 여기 여지없이 지금 여기서 내 눈앞에서 콧장 허공과 같은 이 본 마음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불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는 힘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건 힘으로 따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힘을 크기로 말한, 크다고 말할 것 같은 마하라고 할 만한. 근데 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과 견줄 게 없으니까. 이건 힘이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도저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니까. 힘이 있다고 하려면 뭐에 비해서 힘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해야지만,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힘이 있다 없다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마음뿐이니까, 오로지 이 하나뿐이니까 이걸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있다고 하려니 대기대용이라고 해서 이 온 우주 전체를,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돌려쓰고 있는 거니까 그 어마엄청난, 어마무시한 힘을 지닌 거죠. 근데 이걸 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라면. 그러니 이건 힘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이거를 제안할 수 없단 말이죠. 모양도 없다. 당연히 마음에 어떻게 모양이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모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은 모양은 볼 수 있죠. 안근이 색경이라는 것을 접촉하듯이 눈은 색, 모양과 빛깔을 지닌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양이 없고 빛깔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그려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 이게 부처구나 하고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모양도 없고 이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이거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법이 뭐냐 이러면, 그러니까 마치 저것과 같아요. 물을 맨날 우리는 파도만 봤단 말이에요. 파도가 거센 파도가 치냐 잔잔한 파도가 치냐.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동안은 파도 밑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파도 물결 때문에. 근데 파도가 잔잔해지면 밑에가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이 파도만 맨날 봐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물이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파도의 본질이 뭐냐? 파도의 겉에 드러난 이 중생심이 아니라 파도라는, 바다라는 그 본마음이 뭐냐? 파도의 본질이 뭐냐? 그럼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그럼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파도는 모양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이 뭡니까? 하면 가리킨단 말이에요. 직진심에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파도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파도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은 파도를 가리킨 게 아니라 바다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은 파도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뭐냐?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직진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곧바로 법을, 자기 본래 면목을, 마음을 딱 가리켜 보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딱 가리켜 보인 거고,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마음이냐, 이 질문에서 벌써 답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무엇이 여기서 답이 드러났다. 무, 여기서 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즉심시불이라고 해요. 즉 일어났다 하면, 탁 작용이 드러났다 하면 그냥 그 즉시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그냥 그 즉시 법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눈을 껌뻑이든. 그리고 옛날 스님께서는 제자가 도가 무엇입니까? 그때 앞에서 눈만 꼼뻑꼼뻑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르나 보다. 답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떠나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가까이 다가가서는 여기 실밥 하나가 터진 게 있는데 실밥 하나를 들어선 후 불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을 드러내 보인 거란 말이죠. 그 또 어떤 스승은 제자가 법을 깨닫겠다고 찾아왔는데 10년 동안 제자를 내 밥하라고 시키고 빨래하라고 시키고 나무 해오라고 시키고 밥 해오면은 같이 맛있게 먹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하면 인사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 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가 10년 만에 스승님 저는 딴 데 가보겠습니다. 스승님 밑에서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니, 법을 가르쳐보지도 않고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저는 이 법을 가르쳐주는 딴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순간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직진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비슷한 경우에 어떤 제자가 스승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해라. 그 제자가 이렇게 언덕 넘어서 이렇게 떠나가더란 말이죠. 저 대웅전 앞에 앉아서 저 언덕 밑으로 떠나가는 제자한테 누구야? 부르니까 제자가 휙 돌아보니까 야, 법이나 가지고 가라. 매 순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 있다. 100% 드러나 있다. 이 법은. 그래서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비유와 비슷하게 조금 더 이제 실감나는 비유를 들은다면, 제가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바라보이는 풍경 비유를 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기차 타고 올 때 풍경을 내보는데 풍경 바깥만 우리는 보고 산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 10번 왔다 갔다 해도 바깥을 보면서 야 봄이라서 꽃이 피는구나, 야 여름이야 숲이 우거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하얀 설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바깥 풍경만을 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깥 풍경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유리창을 가리켜 보인다 그랬을 때, 이 저걸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유리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모양을 따라가면 그 모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을 보면 분별이 일어나죠, 그죠? 이건 아름답고 저건 추하고 저 집은 뭐 어떻고 이 집은 좋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따라가면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집은 갖고 싶다, 저런 집은 갖기 싫다. 뭐 예를 들어 누가 막 싸우는 것을 보면 막 사람들 왜 저리 싸우나 하고 이제 마음이 막 동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쫓아가면. 근데 요거를 쫓아가면 이 앞에 있는 이 유리창을, 이 투명한 모양도 없는 이 유리창을 볼 때는 그런 분별이 있냔 말이에요. 분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리켜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꾸 유리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리창 요걸 가리키는 건데 요 유리창을 이렇게 딱 가리칠 때 이 사람은 유리창을 이 손가락을 보자마자 바로 손가락에 가리키는 바깥에 있는 모양을 쫓아가서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일 때는 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컵이라고 딱 보면 분별하면 이거는 유리창 바깥에 있는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을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하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놓는 것으로써 명백하게 보여주고,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늘 다름없이 언제나 법 하나를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나 법 하나를 보인다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100% 딱 지켜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 일어나든 무슨 뭐 동작을 하든 모든 작용이 그대로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먼저 탁 드러나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분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분별을 쫓아가던 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당연히 이거 당연히 먼저 듣잖아요. 당연히 듣는 내가 듣는 저 소리를 듣는다, 그거는 분별이고, 그 분별 이전에 그 분별 안 해도 누구나 이 들음 둘로 셋으로 쪼개지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바로 곧바로 여기서 생각을 개입하면은 바로 어긋나버리죠. 이게 마음이니까 이 마음에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취부득 사부득이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법계 전체에 허공 전체에 눈이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냥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 본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라 헤아리기 이전에 그냥 분별 이전에 먼저 아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분별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분별하기 전에 분별하지 않아도 먼저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에게도 먼저 드러나는. 그러니 이거는 모양이 없고 허공과 같아서, 허공 전체에 이게 편만 있으니까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거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법을 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법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제 법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취하려고, 법을 잡으려고. 근데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음 있습니까? 깨달음은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실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 본래 무일물 육조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그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임시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 어떤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걸 찾고자 할 때,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추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지만,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버릴 수도 없어요. 나의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처 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중생 되기 어려워요. 늘 부처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지, 우리는. 분별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분별을 쓸때 곧장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분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 나는 생각을 쫓아가니까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문제가 되지만, 생각을 쓸 때는 그 생각이 하나의 파도거든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곧 내가 부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내가 지금 부처라는 게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분별할 때. 그러니까 분별을 버려라. 그러지만 분별을 버리라는 말, 무념, 생각하지 마라 할 때, 그 무념이라는 말은 실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당처를 깨달으라는 거지. 도대체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이 바로 법 아니냐? 번뇌즉 벌이 아니냐? 번뇌가고 깨달음 아니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것이지, 생각을 진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고 나면, 야, 이게 뿌리가 없는 거구나. 어떤 생각도 뿌리가 없구나. 내가 막 심각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괴로움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참 취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취하고 싶지만 취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키가 크다 작다, 뭐 인물이 좋다 나쁘다, 나는 뭐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온갖 나에 대해서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별한 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분별하기 위해서, 더 좋게 인식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치장하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젊어 보이게 하고, 내가 더 정의로워 보이게 남들에게, 더 잘나 보이게 애쓰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쓰고, 또내 거. 내가 잘나 보이려면, 나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려면 내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주워담는단 말이에요. 취하고 살면서 평생을 내 거를 막 쥔단 말이죠. 나와 내 것. 그런데 나나 내 거는 변하죠. 왔다 가죠.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돈이 많아. 이거 왔다 가잖아요. 능력 있는 걸, 있는 게 왔다 가잖아요. 젊을 땐 능력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될쯤 되면 능력이 있겠어요. 그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그 능력, 뭐 신체적 능력 이런 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왔다가 간 거예요. 젊음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왔다가 가는 건 내가 아니죠. 진짜 내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왔다 가는 임시로 잠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그 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여여한, 늘 있는 진짜 자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가짜 자기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이몸 같은 거. 몸은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었는데 한 30년 후에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음은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늙음이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죠. 왔다 가니까. 건강 왔다 가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다 왔다가 가잖아요.
돈도 왔다가 가잖아요. 느낌 왔다 가죠. 우울한 느낌 왔다 가요. 행복한 느낌도 왔다가 가요.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고 왔다가 가고, 의지? 막 뭔가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왔다가 가요. 나이가 들면 뭐 다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옛날에 막 성공하고 자식 키우고 애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취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남편이 진급을 할지 안 할지, 회사에서 돈을 잘 버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 갖던 많은 분들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보살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완전 내용이 다르더만요. 어떤 보살님이 집에 옥상에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에 노란 민들레가, 민들레 이렇게 키운대요. 몇 개를. 그래서 그걸 민들레 잎을 뜯어서, 노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두 분이 이제 집에 조용히 사니까 많이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민들레 따다가, 가끔씩 따다가 묻혀 드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란 민들레 옆에 조금 다르게 생긴 민들레인데 조금 다른 것 같은 민들레가 있길래, 이건 뭐지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하얀 민들레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그 옆에 있는 화분까지 옮겨가서 하얀 민들레가 피더래요. 그 얘기를 너무 신나게, 너무 생기어리게, 막 너무 재미나게 막 하고,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같이 막 신나게 듣고 있고, 와 신기하다, 그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그런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게 눈도 쳐다도 안 봤던 얘기들이 나중에 가면 되게 더 재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는 돈, 명예, 권력, 지위 엄청 관심 있었지만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그 의지작용도 왔다 가요. 한때에 한때.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왔다 가잖아요. 한때로.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오온, 오온 18계라고 부르는,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왔다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눈앞에 그렇게 왔다 가지 않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내가 본다는 이 봄, 여기서 보고 있다, 보자마자 해석하는 걸 우리는 본다고 알거든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든, 이걸 좋다고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 본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는 걸 우리는 쫓아가서 보이는 거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싶잖아요. 그건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이 사실, 이 회광반조 돌이켜서 보이는 그게 뭔데,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는 내용물을 보다가, 평생을 보다가 이 보는 이놈을 돌이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내용물을 무엇을 보든, 뜰 앞에 잣나무를 보든, 마삼근을 보든, 컵을 보든, 무엇을 보든 보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야 하는 이 내용물이 중요했는데, 이제 문득 돌이켜서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있음, 보는 걸 통해 여기 뭔가가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 있음. 그러니까 뭐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소유적 사고방식,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소유하고 사는데, 소유보다 그냥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 존재하는 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진짜 인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담론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댔잖아요.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뭐 렌탈하고 이러는 것도 굳이 내가 사야 되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누리는 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보는 걸 통해 보이는 내용을 쫓아가면 이거는 분별하는 건데, 본다는 이 사실을 통해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보는 걸 통해 내가 이렇게 여기 살아있는 게 확인된단 말이죠. 듣는 걸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 소리는 듣고 싶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이러면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뭐 층간소음은 듣기 싫고 아름다운 음악은 듣기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여하다는 게 뭐겠어요? 여여하다, 한결같다, 여여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분별하니까 층간소음은 화를 내서 버리고 싶고 좋은 음악은 듣고 싶고 취사하잖아요. 어떤 소리든지 보이는 걸 취사하듯이 들리는 소리를 취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있는 이 있음, 듣는 걸 통해 아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확인된다,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 이놈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뭐 보는 놈, 듣는 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런 말을 빼고 그냥 볼 때, 들을 때 이 있음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음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보는 내용물, 들리는 소리의 내용, 그 대상에 우리는 가서 꽂힌단 말이에요. 냄새 맡고 있어요. 냄새 맡을 때 이 있음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어떤 거사는 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하,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다가 오늘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앉았는데 똥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 냄새를 탁 맡자마자 깨달았어요. 냄새 맡고 있음, 이 있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맛보고 있음, 맛보는 걸 통해 자기가 확인된다니까요. 감촉 느끼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고 있음, 감촉 느끼고 있음 하는 이 있음은 똑같잖아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맛보고 있음, 감각 느끼고 있음, 생각하고 있음, 이 있음은 같은 거 아니에요? 보나 들으나 맛보나 느끼나 감촉 느끼나 생각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있음은 볼 때도 이게 확인되고 들을 때도 이게 확인되고 여기서도 이게 확인되고 냄새에서도 이게 확인되고 오로지 하나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는 게 따로고 듣는 게 따로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보고 이 하나가 듣는단 말이에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있어도 보고요, 눈 뜨고 있는데도 눈앞에를 안 보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해요. 심지어 눈 감고 잠을 자는데도 잠 속의 세계가 환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보냔 말이에요. 눈동자가 보는 거면 뭐 눈동자는 이렇게 이걸 보고 있는데 나는 딴 걸 이미지를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놈이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보고 듣고 그 마음이 보고 그 마음이 듣고 눈으로 가면은 본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귀로 가면 듣는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코에서 냄새 맡는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볼 때 보이는 거 쫓아가서 보이는 거를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으면 버리려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해서 18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형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즉 눈, 귀, 코, 혐음, 뜻도 공하고 실제가 아니야. 색상미촉법도 공하고 실제가 아니고 안식, 봐서 분별되는 좋다 나쁘다는 분별, 그거 진실이 아니야.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인식, 그것도 진실하지 않다. 그 육식이 공하다. 그러니까 18개가 공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18개가 전부인지 알고 살았는데 18개는 실제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18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18개는 12철을 연으로 육식이 생겨요. 또 12천 어떻게 생기느냐? 눈, 귀, 코, 혐음, 뜻을 인연으로 색상, 미촉법이 생겨요. 색상, 미촉법을 인연으로 눈, 귀, 코, 혐음, 뜻이 생기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저 별이 있나요? 여러분이 없으면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푸틴이 일으키는 전쟁 저런 게 실제 있나요? 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이 세상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관이 있으니까 객관이 서로 인연 따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소리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을 가해주면 이렇게 소리가 탁 만들어지듯이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 소리는 분명히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연을 화합하니까 잠시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있어요. 인연 따라서 있어요. 인연 따라 있는 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 가합이라고 불러요. 임시적으로 거짓이 이렇게 화합되니까 그 있는 것처럼 잠시 형성되어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나를 인연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보는 내가 본다라는 인연을 통해서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이 이렇다,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나다, 세상이다 이런 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18개를 촥 펼쳐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2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는 나, 보이는 것, 보자마자 하는 해석, 이게 전부라고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따로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말을 애초부터 쓰질 않았어요. 이 선불교에서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이런 것은 실제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성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법학의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가짜 성, 제가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끌고 부처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간다는 표현을 대승불교에서 방편으로 썼으니까 파라미타라고 해서 우리 중생들을 이끌고 어떤 인도자가 일로왕보살이 저 부처님 세계로 이 중생들을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데려가고 있는데 중생들 분별이 너무 치성하고 평생 몇십 살 사는 동안 계속 분별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아니 분별 말고 분별하기 전에 먼저 있는 거 그거 아무리 그래줘도 이게 이 습관이 너무 굳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안 해. 아 불교고 뭐고 난 깨달음이고 뭐 다 안 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부처가 되도록 이게 몰록 도노라 했나 도노 몰록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별이 너무 치성했다 보니까 이 중생들은 잘 쫓아오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가 탁 계시면서 직접 법을 설해 주실 때는 그냥 부처님이 아주 뭐 변제가 좋으셨겠죠. 부처님의 법문을 탁 듣고는 일주일 만에 다들 깨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뭐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스님들은 일주일 만에 깨어나고 2주일 만에 깨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신도님들은 법문 한번 듣고 바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처님 당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중간 화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한 중간쯤 왔는데 이제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서 즉 임시로 만든 가짜 성을 만들었어요. 가짜 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야, 저 성 보이지? 저까지만 가면 돼. 저기가 극락세계야. 저기가 저 피한 열반의 세계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힘내자. 야, 우리 여태까지 왔는데 요까진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저 부처는 모르겠지만 요까진 일단 갈 수 있잖아 하고 야 이거 다 왔네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좀 더 힘내서 간단 말이죠. 요거는 내가 요까진 내가 갈 수 있겠다 하고 그 요까지 탁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화성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성, 잠자리 막 좋은 것들을 막 임시로 만들었어요. 이끄는 사람이 임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이제 편안하게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충족이 되면서 이제 힘이 넘쳐나고 이제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성을 싹 없애놓고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힘 좀 났습니까? 이거 내가 임시로 만든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임시로 만든 이 화성까지만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니까 이제부터는 수행이 힘들지 않다. 이건 뭐 반 이상 넘어온 거다. 이제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가진다. 여기까지 오느라고도 정말 고생했는데 이게 공부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좀 더 힘내서 가십시오 하고
이 화성까지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성이라고 준단 말이에요. 시부도로 얘기하면 소의 비유.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공둥이를 봐서 소를 보고서는 소를 탁 잡아서 소를 키우게 하다가 누런 소가 하얀 소로 바뀌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에는 인후구망이라고 해서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사라지겠어요? 임시로 만든 방편이었으니까, 화성이었으니까. 그렇게 선에서는 왜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단박에 부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도 불교가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한 부처님 열반 이후에 한 500년, 1000년 되도록 인도 불교에서 그 이후에 부처님 같은 도인이 안 나타났잖아요. 부처님 당시 빼고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부처님 계실 때는 됐지만 아, 부처님이 떠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인도 같은 그런 브라만교 같은 아트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방편을, 기가 막힌 방편이 있음에도 인도에서 못 써먹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아트만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 선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또 그 중국에서 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목을 받은 거죠.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변모한 거죠. 그게 그 토대는 이미 부처님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니까야에 뭐 자성 청정심이라는 마음, 뭐 열반 해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열회장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열회장 사상으로 또 인도에서는, 열회장 사상보다는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인도에서는 더 환영받았지만, 이 열회장 사상이 중국에 와서 이제 더 큰 어떤 그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선불교로 이게 변모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우리들에게,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냥 윗바사나 열심히 해가지고 초기 불교만 얘기를 해서 무아다, 나라는 거 없다, 무아를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부처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깨달았다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중에게는 간혹 있겠지만, 그리고 간혹 있는 분들이 깨달은, 예를 들어 여러분 저 남방불교에 보면 요즘에 한창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뜨든 스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윗바사나의 성자 아잔차 뭐 이런 스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윗바사나를 가르치는 성자라고 하지만 선불교 하는 스님들이, 아잔차 스님이 깨달은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선사 스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딱 선불교예요. 그래서 이 많은 윗바사나 성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아잔차 같은 이런 스님들의 어떤 그 방편은 물론 이제 좀 윗바사나 쪽에 이런 게 있지만 그 뿌리가 이 선불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깨달았다라는 스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공부 방법인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성철 스님 말씀하셨듯이 해오는 진짜 깨달음 아니다, 증오를 해야만 진짜 깨달음이다 하시면서, 증오를 했느냐, 그 증거로 네가 몽중이려, 무슨 또 뭐예요, 저 뭐 숙면이려, 그 세 가지 이려가 되느냐, 안 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이게 돼야지만 진짜 부처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미진하다라는 것을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오 초견성,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화성에 비유하듯이 중간에 이제 겨우 중간에 온 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내가 깨달았니 하면서, 견성했다 하면서 막 좀 깨달았다는 상을 내세우는 스님들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증오만이 진짜다라고 하듯이, 여러분 법문 듣다 부처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부처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깨달아 부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현실감이 있습니까? 현실감이 잘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지금 내 생각엔 2500년 동안 부처님 같이 된 사람들은 잘 없는데,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10대 제자조차 부처님이 보기에는 아주 아직 공부 멀었다라고 했을 정도인데,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의 비유 같이, 그래, 부처? 일단 견성, 자기 성품을 확인해라. 내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견성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돈오돈수 자리예요,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성품을 확인했을 때가 돈오돈수예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견성인데 이걸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돈오돈수에서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닦아야 할 업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을 조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도 이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몸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열반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반열반이 아니다. 유여의 열반. 아직 몸뚱아리를 여의지 못한 열반이라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부처님도 현실적으로 보면 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인데 왜 저러셨지? 싶을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시고.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아직 유여의 열반이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의 기대를 좀 깨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기도 한데, 견성을 한 것은 놀라운 공부이긴 해요. 부처님 법의 측면에서 보면 돈오돈수니까 공부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차차 익숙하게 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해도 돼요. 현실을 살면서. 그런데 또 이제 중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노했어도 그건 아직 공부 먼 거예요. 업습을 조급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전히 깨달았는데도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동안은 꽤 오랜 세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저게 맞나 싶고, 저 스님이 진짜 맞는 얘기를 하나?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견성하고 나서 어지간히 공부를 한 사람조차 탐진치 삼독이 말끔히 떨어졌다 이런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정말 그렇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상 현실에서는 이걸 확100% 떨어뜨리진 못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아니까 이좀 과하게 탐내지 않게 돼요. 과하게 화내지 않게 되는 정도? 그리고 그 업습이 상당히 또 조복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이제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의 욕심. 인생을 살려면 이 몸뚱아리를, 아니 깨달은 사람은 밥안 먹고 뭐살수 있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100% 욕심 없애고 산다,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왜 몸이라는 건그 욕심이 없이는 살수 없잖아요. 몸은, 욕망은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많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100% 다 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부처님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즉이 말은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보리살타. 보리, 깨달음이면서 동시에 살타, 중생이거든요. 이게 유여의 열반이에요. 열반은 열반인데 아직 완전히 깔끔하지 않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해오예요, 해오. 성철스님 같은 분은 해오는 그건 깨달음도 아니다 하고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다, 해오라고 해라. 깨달았어도, 견성했어, 자기 성품 확인했어도 그건 해오일 수밖에 없다. 진누스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내가 증오라는 건 정말 탐진치 삼독이 딱 떨어져서 깔끔한 것을, 부처님 같이 된 것을 증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완벽해지는 거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당장 부처님 생애를 보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부처님 생애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네. 아니 부처님쯤 되면 목마르면 물쯤은 그냥 자체 조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통력으로? 근데 부처님이 목말라 죽겠는데 몸은 아프고 목은 너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난에게 물 떠와라 물 떠와라 저기 강물이 있으니까 물 떠와라 했는데 아난이 물을 갖고 안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떠오냐 했더니 부처님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사람들 뭐 마을 같은 게 막 우르르 지나가가지고 완전 흙탕물밖에 없습니다. 그거 계속 못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목이 타가지고 물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목이 마르니 자체 조달하겠다 하면서 탁 좌선하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가셔졌다 이러고 길을 떠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같은 스승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신통자재한 스승을 원합니까? 우리는 신통자재한 스승을 원해요. 부처님처럼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목마른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안 해야 하면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도인이라는 상에 갇혀가지고 도인을 찾아나서요. 그런데 제가 만나기로는요 외도 사이비 스승이 됐든 정법의 스승이 됐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도인은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인 흉내 잘 내는 사람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도인 흉내에 뻑가죠. 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왜 내겠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근데 우리는 뭐에 속느냐 하면 그렇게 평범한 부처님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사 여러분 제 전에 말씀드린 조주 스님이니 뭐 선사 스님들 막 화려했던 인생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주 스님이 앞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에 와서 보신 하나 안 하면서 절에 와서 오히려 소 댈다 놓고 맨날 이 풀 뜯어가기나 하고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주고 나를 너무 무시한다 이거 내가 큰 스님인데 말이야 날 너무 무시한다 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 이러고 먹을 것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기가 힘들다 그러셨다니까요. 조수 스님이 그러면 사셨다니까요. 그게 도인이에요. 척 보고서는 고사님 올해를 조심하십시오. 내년을 조심하세요. 특히 돈 조심하세요. 어느 방위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 눈엔 다 보입니다. 저 귀신이 몇 마리가 쫓아다니고 있네. 무슨 뭐 천도나 구시나 뭐 하다 말고서는 보인다고 막 뭐 볼 수도 있죠. 그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신통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아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신통자재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니, 세상, 우리 대중 인생사는 다수결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울증, 뭐가 우울증이에요? 다수가 우울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다수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독특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소수.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왜 정신병원에 잡아넣으면서 도인 흉내 내는 사람이 보인다 이러면 가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돈을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신통자재함을 절 집안에서는 항상 임재 스님 말씀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다. 물 깊고 밥하는 게 신통이고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이것이 신통이지 밥이 없다고 해서 뚝딱 신통력으로 밥을 착 만들어내는 그게 신통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뚝딱 밥도 만들어내고 뚝딱 돈도 만들어내고 뚝딱 로또 당첨번호를 딱 아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도인들 중에 자기가 로또 번호 딱 알아가지고 딱 내가지고 로또 당첨된 도인이 있나요? 자기가 죽는 거안 죽게 만드는 도인 맞습니까? 남들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자기 병 고치고 자기 죽지 않도록 만드는 도인 맞냔 말이죠. 이게 이제 삿된 가르침이거든요. 신통자제함.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아무나 쓸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범한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견문각제하는, 이게 도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도는 관심이 없고, 너무 흔하니까 관심이 없고, 막 신통자제한, 이런 것들만 관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바른 안목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평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막 풍기고, 뭔가 범상치 않고. 저는 옛날부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인은 뭐 어마어마한 아우라와 막 카리스마를 뽐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을 것이다. 그런,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가까웠죠. 오히려 천진난만한, 그 옛날에 도인 스님들, 애기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마치 천상세계 신들처럼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사니까 오히려 별것 아닌 뭐 대중공량 과자 들어온 거 맛있는 과자 서로 먹고 싶어서 욕심 부린다. 애들 같이. 그럼 다 그때뿐이다. 못 먹으면 뭐 그때뿐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천진도인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도인 아닐까요? 그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아까 제가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한 그게 바로 부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하면 부처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전부 다 완전하게 부처예요. 100% 부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걸 통해서 100% 자기가 자기 부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득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다른 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건 이제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산이나 이 마음은요, 산이나 강,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각오음이 자제하여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법, 이 마음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마음, 일심, 이 마음은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이걸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산이 이거고 강이 이거고 바다가 이거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확 통한단 말이에요. 산이나 강이나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이거니까. 그런데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다가 법당에 오기도 하고 회사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가고 오면 자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나타내고 숨기는 게 자제하잖아요. 이거 뭐 화엄경에서도 은현자제 뭐 이런 말을 써요. 숨기고 드러내는 게 자제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숨어 있는 거예요. 중생이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환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분별된 대상밖에 안 보이니까, 숨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숨기고 드러내고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겨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오미 자제하다. 나타나든 숨든 가든 오든 늘 이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령스럽게 통한다. 신령스럽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확 통해 있다. 아, 이거 아닌 거 없으니까 어디에 가로막히는 게 있겠어요? 장애가 없다. 이걸 가로막을 게 없다. 이 법을 가로막을 게 어디에도 없다. 오온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오온, 오온이 나잖아요. 나와 세계라고 우리가 느끼는 분별들.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지요. 물질 정신이라는 이게 하나의 산인 것처럼 나를 탁 가로막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길을 가는데 산이 콱 가로막혀 있으면은 툭 통해 가지 못하잖아요. 가로막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내가 부처되는 걸 가로막을까요? 오온의 산이, 오온이 나라 그러잖아요. 나라는 아상, 아집.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장벽.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로지 오온이에요. 오온.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허망한 망상, 그것만 없으면 곧장 깨달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신령스럽게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온의 산을 훌쩍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한단 말이죠. 이 마음 공부가, 이 불법이.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내가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에서 훅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생사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죽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몸이 아니구나.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구나.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고 불일불이고 늘 한결같은 그냥 오로지 법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생사해탈한다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죽죠. 그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오온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어떤 업이 있어도, 숨이 산을 넘는 업이 있어도 그 업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숨이 산을 넘는 엄청난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나면 업의 장애는 있겠죠. 이 몸뚱아리는 앙골리마라처럼, 앙골리마라같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가 깨달았어요. 그럼 앙골리마라처럼 깨달았지만 여전히 탁발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살인마 살인마 하면서 돌을 던지고 피를 토하게 만들고 밥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인광부는 바다의 몸뚱아리는. 그러나 앙골리마라의 내면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생사가 없어요. 생사를 해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업이 있어도 그 업을, 수미산을 넘는 업으로 언제 다 업장 소멸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업이 문제다 보니까 업장 소멸해야 된다,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업장 소멸을 해야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막 보시도 하고 막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다양한 방편들이 다 업장 소멸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공부예요.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선에서 선 공부할 때는 굳이 그거 일단 잠시 내려놔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업을,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은 공부는 깨닫고 나면 업이 따로 없어요. 업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저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에 다양한 명상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용어가 있던데, 그 정화? 뭐 내면을 정화해야 된다. 또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장 소멸인데
뭐 내면에 뭐를 정화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화가 맞나? 하여간 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시키는 거를 엄청나게 온갖 이걸 정화하는 엄청난 다양한 수행법, 명상법,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래요. 근데 그거를 한 10년 하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10년을 정화를 했는데 이걸 다 갈고 닦고 이걸 닦고 했는데도 여전히 다안 닦인 것 같다. 다안 닦였죠. 부처님도 그걸로 따지면 다안 닦인 거죠. 부처님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업이 동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수미산을 넘는 업을 다 없애려면 수억겁을 윤회해야지만 그게 없어질 건데, 수억겁 동안 윤회하면서 그걸 받아야지 없어질 만큼의 큰 업인데, 어떻게 닦을 거예요, 도대체? 당장의 업을 조금은 닦아서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 된다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딱이 말이에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을 그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업에 구속되지 않아요. 업을 받는 건 얘잖아요, 얘. 아, 얘야 업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게 아니니까. 허공 법신이 나니까. 얘는 업에 구속받지만 허공 법신은 업에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업장은 그대로 있으되 업장이 없는 거예요. 업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업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현실이 현실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을 바꿔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언제 가능할,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근원의 든든한 어떤 안도감, 안심, 깊은 뿌리가 탁 이제 쉰단 말이에요. 아, 이제 할일다 했구나. 그런데 할일다 했구나라는 한 측면이 탁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계속 바삐 움직여요. 오리처럼 물 위에서 고요히 잔잔히 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 발을 막 움직인다듯이. 내면은 딱 중심이 잡혀 있는데 겉으로는 계속 움직여요. 직장 계속 다니고, 집에선 청소 계속 하고, 자식 계속 뒷바라지 하고, 누구랑 싸움 붙으면 같이 싸우기도 하다가 할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안도감이 항상 딱 있어서, 잠깐 끌려갔어도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금방 탁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딱. 그래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오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자기 진심, 본래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제일의 정진이다. 이 마음 하나를 깨닫고서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는 것, 그게 정진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견성을 하고 나면 모든 게다 끝날 거야, 이런 환상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그게 좀 애석하고 아쉽긴 하지만 또 하나 또 희소식은 뭐냐면, 그 대신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안도감이 있어서, 아, 진짜 이제 좀쉴수 있겠구나, 내가. 아, 이제 내가, 아, 이제 이게 일을 끝낸 거구나, 이런 느낌? 아, 일을 끝냈구나. 할 일을 다해 마쳤구나. 겉으로는 일을 다 하지만 근원에선, 아, 일을 할 일을 다해 마쳤구나. 아, 더 이상 할 일이 크게 없구나. 아,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하듯이. 그러나 인연 따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인연이 아직 남은 사람은. 자식 아직 다 크지 않았으면 열심히 자식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부담, 반드시 이래야 돼, 저래야 되나라는 그런 머릿속에 짊어지는 온갖 생각들의 무게감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하니까 툭 튀어가지고 더잘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그런다? 안될 수도 있어요. 저기 업에 장애가 있으면 안될 수도 있죠, 이 몸에 하는 일이니까.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단 말이에요. 다
딱 안도감이 있으니까, 깊은 휴식이 있으니까. 그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딱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장병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하다가 쌤쌤 이러잖아요. 선생님 보고 쌤 이러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본인한테, 야, 쌤한테 가져와. 이런, 요즘은 이제 쌤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 있을 때는 스님 이러다가 장병들이 쉼 이래요. 쉼표 하듯이, 쉰다 할때 쉼. 쉼 이런다. 이게 되게 맞는 용어예요. 스님은 쉼이에요, 쉼. 법상 스님이 아니고, 스님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쉰 사람을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겠다. 얘가 나면 업장 소멸해야 돼요, 평생. 근데 얘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탁 깨닫고 나면 업장 소멸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업장이 따로 없어요. 업장이 따로 없어요. 오원이 이 법신을 가로막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업장 소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업장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있는데 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업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업은 있어요. 그러나 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도 어찌 보면 부처님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처님이 진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분 같으면, 아니, 부처님 가장 중요한 상수 제자 2명, 사립을 못 건년, 먼저 죽지 않게 도수를 부려가지고 먼저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못 건년이라는 부처님 제일 제자 중에 신통 제일 제자가 외도들한테 칼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것도 못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뭐 무력한 깨달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무력한 깨달음이에요. 에고에 내가 봤을 때는 에고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에고는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내가 50에 죽을 사람이 뭐 70에 죽고 이렇게 그럴까요? 안 그래요. 깨달아서 법을 피든 분들도 자기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인도의 뭔 성자처럼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법을 가리키다가도. 부처님처럼 상수 제자가 살해당하는 거를 놔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봤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죠. 저게 무슨 부처야, 저게 무슨 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도 못 지켜줬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법을 몰라서. 이거는 이 몸뚱이를 이걸 애지중지해가지고 몸뚱이가 좋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필패하죠, 반드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부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엄청난 출가를 단행한 거예요. 부처님의 그 출가는 우리들의 출가와는 달라요. 우리는 기껏 여러분 출가해봐야 뭐만 포기하면 돼요? 내 재산 포기하고, 내 자식 포기하고, 내 아내만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부처님은 왕국 전체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왕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피바다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코살라국에서 가가지고 다 죽이고 막 피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왕이, 내가 잠깐 호수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가 호수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륙을 멈춰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안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에고, 아상,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느끼는 우리 에고, 아상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자기 종족도 지키지 못한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시킨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만 보면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도 이 길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 이 깨달음의 길이 더 위대한 거다. 왜? 여러분, 부처님이 그때 왕이 됐었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겠어요? 어떻게든 죽는단 말이에요. 업이 동하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업은 무지몽매해. 아니, 그, 막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전쟁나 죽든, 늙고 병들고 죽든, 어떻게든 죽지 않, 모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는 걸 통해서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살고 있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이거 완전 진정한 한 생명이구나. 오로지 한 생명, 한 살림이에요. 여기가 한 마음이고. 그 사실을 우리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지금 꽃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그 당시 그 한 분의 깨달은 각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우나, 이 마음은 미묘해서, 미묘해요, 미묘해요. 왜 묘하다 그랬느냐, 미묘하다 그랬느냐,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이래야 내가 그걸 볼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거나 알 수 있죠. 이거는 대상이 아니긴 쥘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알 내가 있고 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았다 하는 말도, 알았다 하는 말도 그냥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알래, 알 수 없는구나 라는 게 명쾌해지는 거지.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탁 쉬어지는 거지.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공부지. 질문이 사라지는 게 공부지. 질문의 답을 딱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 딱 사라지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아, 이대로 본래 갖춰져 있었구나. 내가 허망하게 어리석으니까 질문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본래 이대로 완전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본래 이대로 안전하다는 것은, 제가 삶은 이대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완전해요, 저는 지금 아픈데 뭐가 완전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드셔서 내일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가 완전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아픈 게, 병드는 게, 늙는 게, 죽어가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 게 완전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병들고 늙고 죽는데 여러분 혼자만 죽어도 안 죽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300년이 됐는데 여러분 혼자만 살아있어요. 젊게. 내 옛날 같이 태어났던 사람 다 죽었는데, 가난한 애기가 지금 나만하고 이만해졌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 젊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이 불법 문 중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실패. 진시황도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뭐 수은 같은 거 뭐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해서 뭐 더 중독됐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 마음은 미묘해서 어려우니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죠, 이것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 이게 부처예요. 이 마음, 이게 부처예요. 딱 직하에 있는 이 마음, 이 할 때, 이 마음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할 때, 딱 직해 있는 이 할 때, 이때 딱 드러나자마자, 그냥 딱 드러나자마자 곧장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곧장 드러나는 게, 곧장 이 마음이 부처예요, 이 마음이. 사람들은 모두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와 같다. 사람들은 이걸 부처를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본래 광명은 부처를 얘기해요. 광명. 본래 광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본래 빛, 빛. 빛과 같단 말이에요. 밝은 빛, 광명이에요. 광명이 광명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호록 보면 항상 이속이다, 이속이다 이래요. 이속이, 뭐 절이, 이속에 있다. 늘 법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광명 속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늘 이 광명 속에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헤아릴 수 없이 손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 헤아리는 헤아릴 수 없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게 법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광명 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 광명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매 순간 손을 움직일 때마다 증명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부처를 100% 자기가 증명하고 있으면서, 이 소리예요. 헤아릴 수 없이 이 광명 속에서, 법 속에서 부처가 손을 움직이고, 부처가 발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가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내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스님만 직진심을 해줘요? 자기가 매 순간 직진심하고 있는데, 움직였다 하면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음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 전혀 자기가 이 법을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 모두가 자기의 활동인데도,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래 자기, 자기 본심, 본래 마음, 그게 하는 활동이에요. 어째서 그런데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인데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자기가, 제가 법을 드러내는, 어떤 법문을 하는, 기가 막힌 법문을 할 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얘기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여기 절을 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저만 드러내고 있겠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법을 직진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법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 모두가 자기 활동, 이 모두가 부처의 활동이에요. 이게 법의 활동이에요. 법의 작용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음으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중생들은 다 미혹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업만 짓고 있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막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온갖 수행을 하면, 좌선하고 하면 부처를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이 열심히 수행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가야지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치고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애쓰고 애써도 도리어 빠지게 된다 이러잖아요. 진흙의 늪에 빠져나오려고 막 어둥지둥하면 더 빠지잖아요.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애쓰고 막 갈고 닦는 거.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더 수행과는 멀어져요. 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방편으로 본다면 그 또한 도움 되지만, 이 법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단지 성품을 봐야 된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다. 법을 보지 못한 거, 성품을 보지 못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미혹하지 않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느냐. 이 진리가 뭐냐, 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 스스로의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걸 왜 모르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걸 통해 늘이 부처를 쓰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를 모르느냐?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니까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 밖에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은,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은 밝히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중생인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는 중생이야. 이러고 있는 동안 되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님인 걸탁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냥 중생은 깨달을 수 없어요. 부처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중생이다 하면서 중생의 습을 못 버리고 중생이라고 빡빡 우기고 살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여지없이 부처라고 할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법문을 듣는데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다 부처인데 왜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죠? 왜다 부처인데 이 부처가 안 보여요? 이러면서 제 눈에는 전부 다 부처인데 정말로 전부 다 부처인데 전부 다 부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 순간 부처를 그렇게 100% 활용하고 있고 100% 쓰고 있고 다 부처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 부처를 이걸 못 본단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때 막 돌아버리겠대요. 이게 뭔 소리냐 저게 지금. 그때는 이제 또 오해를 했어요. 그 스님을. 어떻게 외냈냐면 와, 저 스님은 대단하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중생으로 안 보이나 보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다 막, 와, 이렇게 환히 광명으로 빛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보이나 보다.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중생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스님한테는 부처로 보이는구나. 나한테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다 부처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부처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듣고 끄덕끄덕 하는 이 사실이. 그게 부처를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죠. 부처니까.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부처로 보이는 것이죠. 부처라는 특정한 모양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으로 볼수 없어요. 모양으로 보자면 한 모양도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처로 보이네요 할 때는 그 사람 눈에만 뭐 이제 특수한 어떤 뭐 부처로 보이는 뭐 색다른 렌즈가 갑자기 깨닫고 나니까 확 껴졌나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읽었던 옛날 무슨 도인의 글이라면서 읽었던 책에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깨달은 스님은 여러 가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깨닫고 나면 뼈가 여기가 이렇게 우린 두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가닥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통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그랬단 기억이 나요. 그게 미친 소리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통뼈인 사람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걸 통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인가?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면, 혓바닥을 내밀면 무릎까지 가는 게 부처예요? 손과 발에 갈퀴가 있는 게 부처예요? 금붕어도 갈퀴가 있는데? 그런 게 부처겠냔 말이에요. 그런 모양 속에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 속에.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30 이상 80종호는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했던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갔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몰려들었겠죠. 30 이상 80종호를 미술가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약간 괴물의 모습이래요.
아, 그런 사람이 길을 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암경 니까에 부처님이 길을 걸은다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겼다고 막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통자제함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통자제함이라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막 신통력 쓰고 하는 것들, 전생담 이런 거 다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당시 거기가 아니라 저 서북인도 지역에서 여기가 우리 부처님이 살던 곳이 아니니까 이쪽이,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보세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쪽이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쪽 인더스강 유역에, 이쪽이 또 상당히 문명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던 문명이잖아요. 거기가 또 저 서양과 동서양의 교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안 나왔다라는 게 엄청 충격이고 막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 부처님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부처님이 전생에 여기서 공부하셨어. 그래, 부처님 전생당이 그 지역에서 막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전생담 중에 상당수는 인도 전통적인 그 이야기들, 거기서 채용해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막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우리도 당장, 저희만 해도 저희 은사스님 옛날에 있었던 일화들, 상자 스님들 만나가 얘기 들어보면요, 저희 은사스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는 신통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 제사스님들 모여가지고 얘기 들으면 은사스님에 대한 신통력 관련된 일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종합해놓으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있나 싶어요.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도 당대 아직 열반하지도 않으신 분을 그렇게 막 신통자제한 분으로 이렇게 막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좀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근데 부처님은 2500년 전의 분인데 그 이후 사람들이 그 과장 안 했겠어요? 그때 문자도 없을 텐데, 문자로 이미 부처님 당시 경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전만 됐지. 몇백 년 있다가 다시 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부처님을 막 그냥 치장하고 싶었겠어요.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당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음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해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거지.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중생이 아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도 한다.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그때 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법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라고도 하고요,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법성이라고도 하고요, 해탈이라고도 해요. 또 생사에도 구속받지 않고, 생사에 구속받지 않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들 일컬어 대자제왕 열애라고 한다. 대자제왕 열애, 크게 자제하단 말이에요. 어디도 걸림없는, 구속받지 않는, 완전히 자제한 것 중에 왕이란 말이죠. 그런 대자제왕 열애라고도 하고, 부사의, 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공부자리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라고도 하고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성체, 성스러운 바탕이다. 성스러운 본바탕이다. 성스러운 본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장생불사. 이거 아마 인도 그 당시 이제 장생불사라고도 하고 신선이라, 큰 신선이라고도 한다. 아마 그 당시 아마 도교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썼나 봐요. 장생불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생. 이건 장생이고 이건 불사의 길이거든요. 죽지 않는 길이니까. 이거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장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래 산다고도 할 수 있죠. 날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니까 장생불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큰 신선이라고 한다. 그 당시 뭐 신선 이런 얘기가 유행했나 보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신선이지 뭐 다른 게 진짜 신선이냐 이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는 바라문이 그렇게 바라문 바라문 하니까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게 그게 바라문이고 마음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바라문이고 바라문은 성스럽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 성스러움이라는 건 태어난 그 태어난다는 어떤 뭐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청정한 행위를 해야 성스러워지는 것이지 바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운 것이냐 이런 말과 똑같죠. 여기는 중국이니까 신선 뭐가 신선이냐 무슨 도수를 행하고 뭐 진짜 오래 살려고 막 애써서 뭐를 캐다 먹고 그럼 오래 살 거다라고 막 장생불사라고 그게 장생불사가 아니다.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장생불사고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신선되는 길이다. 저 외도에서 말하는 그런 신선이나 장생불사 이 몸이 장생불사를 하고 이 몸이 신선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이름은 뭐 부사이하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법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해탈, 열반 뭔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다. 결국에는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